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이천에 위치한 스티븐 승마장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저번 영상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유익해 섰다 이런 영상이 댓글들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대장장이처럼 이 말의 편자를 쫙 달궈서 말 굽에 이렇게 설치하는 장착하는 그런 것까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야 여러분 오 되게 신기해요. 우와 여기 말들 그 뭐죠? 그 점프해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훈련?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럭셔리? 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와 보이시나요? 분위기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아까 사무실이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촬영 도와주실 네. 장제사 분이신데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가 본업이고 장제사를 취미로 하고 있는 장제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편자 이렇게 교체할 친구들 네네네. 그 말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말들은 여기는 네. 이제 운동하는 곳이고요. 네. 말들은 지금 요 옆에 마방이 따로 있어요. 아 진짜요? 좀 네.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시죠. 와 여러분 여기는 여기 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 외국 아닌데 진짜 외국처럼 굉장히 많은 말들이 뭔가 분위기가 좀 색다르거든요. 와 진짜 크다. 와 이 말은 엄청 커요. 가까이 좀 가도 돼요? 네. 키가요 그냥 보시면은 여기 우리 장제사분 키보다도 훨씬 큰 키에 180이요. 장제사님 키 180이라고 하는데 말은 한 2m는 훨씬 넘겠네요. 와 안녕. 얘도 순하다. 말들은 보면은 진짜 눈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보시나요 여기 안에? 와 웅장하다. 아 근데 오늘 네. 그 편자 교체할 아이의 말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 이름은 네 빅토디나라고 잡았군요. 빅토디나. 오 이쁜데 여자아이인가요? 여자였나? 여잔가요? 네. 우와 네. 너무 이쁘다. 빅토디나. 그래 그냥 있어. 아 표정이 좀 안 좋은데요 오늘. 와 100마네요 100마. 예. 진짜 큽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죠?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이는데. 아 그냥 평범한 거죠. 예. 와 진짜 크다. 암놈이네요. 아 암컷이에요. 아 이름도 이쁘게 지으셨네요. 그전과는 좀 다른 느낌의 아마 장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장제사님 네. 혹시 여기에는 몇 필? 몇 마리 정도의 말들이 있어요? 한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50마리요? 네. 와 아까 보신 데 말고도 네. 저 밑에 내려가면 한 두 배는 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서 장제하는구나. 네네. 여러분들 얘 신기하게도 이 말이 걸어 다닐 때 이 편자를 껴서 그런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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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네요. 거거든요. 오, 아 장제사 분이신 네. 거예요? 아, 아 그 옆에 계시길래 제가 여쭤보려다 안 여쭤봤는데 지금 두 분의 장제사 분이셨네요. 네. 와, 이 친구는 말 산업 관련 학교를 다니다가 네. 이제 승마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장제사로 전향을 했어요. 지금 한 8개월 1년 가까이 됐어요. 아 소개 한번 해주. 실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장제사로 활동 네. 중인 박건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와 이게 편자라는 게 말한테는 약간 신발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는 거는 똥이라고 합니다. 똥. 우와. 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말 발에 껴있던 거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진짜 굉장히 큰 약간 이런 목 같은 게 실제로 이렇게 박혀있다가 방금 빼신 거예요. 우와 아 이거 보면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 약간 사람 기뻐하거나 막 그 여드름 할 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쵸. 보다 보면은 이거 끝을 봐야 돼가지고 ASMR요. 대부분 잘 때 보세요. 잘 때 이 영상을. 아... 근데 자꾸 저한테 유튜브에서 댓글이 달리거든요. 설명을 해달라고. 근데 저는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채널이 오늘 설명이랑 ASMR 둘 다 담아볼게요. 자 우선은 ASMR.
와, 끝난 건가요? 예, 이제 한쪽 발 끝났어요. 야, 진짜 속전속결로 굉장히 빠른 속결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말의 그 발톱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오, 그 손톱 만지는 느낌 나요. 여기 보시면요, 요 겉에 있는 데가 발톱이고요. 네. 여기 있는 건 이제 굳은 살. 아, 굳은 살이에요? 살. 아. 그래서 이게 자라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깎아주고. 와, 지금 딱 만져보면은 진짜 그냥 굉장히 큰 손톱 같은 느낌, 좀 말랑말랑거리고 되게 딱딱하진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굳은 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로 이 겉에 테두리만 있는 말의 발톱. 네. 맞는 거죠? 네. 와. 맡아보고. 이거 냄새를 많이 물어본다고요? 네,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거 많이 물어본다고요? 네, 그 댓글 많이 달려요. 냄새가 어떠냐고. 맡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똥구녕을 왜 들이대? 여러분, 똥구녕 냄새 나요. 아, 오 마이 갓! 자, 신발 벗기는 중입니다. 옆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못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신기해요. 아, 이게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르네. 아, 이게 약간 끼임이 이렇게 낄 수 있게끔 뭔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그 끼는 거죠? 예. 와, 이게 다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요. 와,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진서분도 너무 능숙하게 그냥 바로바로 빼버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을 거라는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막상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 자,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해서 말한테 네일 아트 해주는 중입니다. ASMR은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좀 질문 좀 하면서 할게요. 여기 지금 파는 부분도 예. 그 신경이 없는 거잖아요. 발을 만약에 해부학적으로 엑스레이로 만약에 투시를 했다 하면은 발굽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속에도. 아. 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냥 이게 이제 계속 살이 자라거나 이 바닥이 자라거나 이 그런 거지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속이. 오. 오, 신기합니다. 방금은 약간 고무 타이어 잘라서 네네. 떼는 느낌?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말한테. 여기서 이제 충격 흡수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혈액 펌프 역할을 해서 발굽이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온몸에 이제 혈관으로 다 피를 펌핑 해줘요, 얘가. 아, 야, 이게 손톱 깎기, 아니 발톱 깎기. 예, 예. 자란 만큼 잘라주는 거예요. 보통 말들은 이렇게 장제라고 하는 거를 한 며칠 간격으로 하세요? 사람도 머리카락이 빨리 기르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아, 얘네도 달라요? 예, 다 다른데 보통 이제 한 45일? 45일 주기? 아, 거의 한두 달마다. 지금 떨어진다. 파마산 치즈. 여러분 딱 적절한 것 같아요. 파마산 치즈. 여러분들 피자 먹을 때 파마산 치즈. 네. 사람이 예를 들어 손톱 많이 안 자르면 손톱이 조금 이렇게 휘거나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장제할 때가 되면 조금씩 말이 발굽이 변형이 오거든요. 오. 플레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이제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아, 플레어. 플레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장비용. 와, 진짜 싹 갈린다. 보시면은 약간 지저분하게 튀어나온 것들 그거를 싹 다 갈고 계십니다. 오, 이뻐졌어. 야, 신기합니다, 진짜. 이렇게 큰 말이 그냥 말도 잘 들어주고 말이라서 말을 잘 듣는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플레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플레어 마무리되면 이제 편자를 이제 교체해서 이제 박는 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할, 우와, 이거 이게 기계는 뭐예요? 여기 이제 가스화덕이라 해서 네. 편자를 익혀주고 익힌 편자를 이제 망치로 두드려서 발에 맞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춤 제작인 거예요? 네네, 맞아요. 와, 말, 발이 다 다르게 생겨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와, 오, 화덕이라고 합니다. 오, 뭐야, 오. 와, 이런 식으로 차 자체적으로 개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맞춤형으로 해서 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화덕을 만드셔서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와, 이제 우와, 오, 빨개졌다. 여러분, 순간 빨개진 게 지금 나오면서 좀 씻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망치로 연마라고 하나요? 단조요. 단조라나요? 네. 와, 폴징. 네. 제가 재료공학과 나와서 어디서 아, 좀 아는 척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으쓱으쓱하네.
우와, 오 냄새 나요. 그 오징어 탄 냄새 납니다. 이렇게 약간 태우고 나서 확인하시는 거는 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경이 이게 둘러싸고 있는 캡슐 외 안쪽으로 신경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신경 없는 자리에 이 못 박을 자리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와, 신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발굽이랑 판자랑 조금의 유격도 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짝 쇠를 붙이려고 지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바짝 붙이려고요? 네. 아. 유격이 1도 없이. 아, 빈틈 없이 편자나 네. 발굽을 딱 붙이시려고 일부러 저렇게 평평하게 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모양도 맞추고, 못을 어디다가 박아야 되는지 그것도 계산하고. 전 대단한 게 이거 가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순전히 이제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네. 이런 거 이제 보통 장제 시합할 때는 이글아이라 그래요. 이글아이? 독수리 눈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아~ 캐치해서. 우와. 자, 두 쪽 완성했는데, 이렇게 해서 네 쪽을 한번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진 거를 맞춤형 제작하고 물로 식힙니다. 지금 반복되는 과정이 아무래도 신발이 4개다 보니까 4짝을 계속 글라인딩해서 갈고 올려서 단조하고 맞춤하고. 자, 이제 모든 과정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로. 와, 진짜 깔끔해졌다. 아까는 여러분들 누리끼리에서 똥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새하얘졌고요. 아,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박는군요, 진짜. 여러분들 참고로 진짜 아프면은 얘가 가만히 있을 아이가 아니니까 진짜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팠으면 제가 벌써 지금 하늘로 날아갔을 거예요. 아, 벌써요? 얘가 벌써 다리를 들어가지고 저를 하늘로 던져버렸을 거예요. 아, 그쵸. 말이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네. 또 심지어 이 장제사분께서는 말한테 한번 차여본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좋다. 이게 새 신발을 신은, 와, 말의 다리 발굽입니다. 아까 이 글라인딩에서 이게 광택이 나네요. 네네. 와, 딱 맞춤 제작으로 딱 알맞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 저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옷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다치잖아요. 네네. 이걸 안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아. 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 챙겨주고, 못 갈아주고. 와, 진짜 정말 맨들맨들 깔끔해졌습니다. 오, 이거는 뭐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무리할 때 좀 매끈매끈하게. 아, 와,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또 촬영을 하네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다음에 또 과정이 또 있나요? 이제 이거 다음에는 이제 제휴라고 해서, 네, 발굽에 이제 영양제 같은 거요. 아, 영양 이제 발라주면 이제 마무리. 아, 영양제까지. 야, 너 되게 웃기다. 그거 응가야, 응가. 나는 먹을까? 나도 먹을게. 와,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가요? 네네. 와, 진짜 마무리. 와, 이뻐졌다. 반짝반짝. 오, 영양제라고 합니다, 영양제. 장인의 손길이 닿아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고 진기한 광경을 보신 겁니다. 수고했다, 마라.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 편자 이렇게 칙 해가지고 칙, 아, 그 오징어 냄새 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우리 장제사를 특수 직업인 만큼 좀 꿈꾸는 사람들, 뭐 어르신 분들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지. 일단은 말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말인데 네. 말을 못해요. 근데 엄청 대동물이고 자기는 움직였는데 저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말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네. 뭐 말을 아껴둘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고 남자고.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예.